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셨죠? 그러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고 저는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소리를 들으셔. 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러시아의 과학자 한 팀이, 그 평안한 생활이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한쪽 동물들에게는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리고 편안한 모든 그 편리한 요소들을 다 주고, 자유롭게 쉬고,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탈이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에는 가끔 하다가 스트레스도 주고 또 즐거운 일도 주기도 하고 어떤 일을 방해도 하고 또 놀랄만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어느 그룹에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일찍 죽게 되는가 봤더니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편안한 데 있는 그 동물들이 겉으로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았는데 질병에 취약하고 빨리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근심이 있고 탄식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들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극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평생을 보호함을 받으면서 아주 온화한 성품으로 곱게 곱게 온실의 꽃처럼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노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삭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한 사랑을 받았지만 14살 때 자기 동생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람들의 구박거리가 됩니다. 결국은 사지에 몰려서 광야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들나귀처럼 그렇게 아주 거친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이스마엘 같은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삭, 언약의 자손, 축복의 자손 그것만 생각했고 이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전후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자리에 놓였던 어린 시절에 그 비참한 상황에 놓였던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였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의 존재는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14살 정도라면 중2죠, 거의. 중2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풍노도의식이죠.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중2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인데, 아니 그때 갑자기 이삭이라는 동생이 태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받았던 애에 대한 관심이 다 끊어져 버리고 갑자기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아이를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 엄마와 함께. 이 아이의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이 아이를 낳은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 이 몸종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국 그렇게 쫓겨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소리 내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들은 소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아이가 소리 내서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14살 정도 아이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면 이 아이가 더 소리에서 울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소리는 들리질 않아요. 그 엄마의 고통스러운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이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너무 상처가 커요. 그동안 아브라함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다가 갑작스럽게 이삭의 탄생 때부터 언어폭력이 시달리고 자기가 사랑을 뺏기니까 이삭을 구박을 했다고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급기야는 사회구조적인 악 때문에 몸종이 아이란 이유로 아무 죄도 안 지은 애를 광야로 보내서 사지에 몰리게 되죠. 누구 하나 지켜주는 사람 없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을 때도 가시방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자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사실은 그랬죠.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낳은 엄마 하갈은 구박을 받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급기야는 자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태어났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의 그 절망감 때문에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아이는 소리 하나 안 지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내면의 깊은 고통을 아무도 헤아려 주질 않아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마저도.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가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관목 덤불 속에다 넣어놓고는 화살 쏴서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니까 어마어마히 먼 거리로 떨어져서 그 애 신음소리도 안 들으려고 외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때문에 애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저 아이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생각하니까 애가 차마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래서 애를 외면하고 소리소리 지르며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마저도 자기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16절과 17절의 그 구조를 보면 성경은 참 묘하게 묘사를 합니다. 16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소리 내어 운 것은 하갈인데 17절에서 누구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내 속에 있는 침묵 가운데 있는 깊은 통곡과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아이의 절망의 소리 들을 수 없지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냥 사라의 말을 들어서 내보내라. 그래서 아마 하갈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갈은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요. 현실이 너무 비참한데? 지금 광야에서 애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겠어요? 예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기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은 샘물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샘물이 있는데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절망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절망하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사실 살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스스로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냈으니까. 절망감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미 16장에서 17장에서 그리고 또 2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너무나 현실이 힘들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스스로 절망감 속으로 빠져들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속에 남들이 보고 내가 겪어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 죽을 지경인 것 같아도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을 찾아야지 죽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궁지에 몰려도 그 궁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서러움 때문에 죽고 억울해서 죽고 절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 자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부르짖지도 않은데 들으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절망한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낙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내 형편 모른다고?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엄마가 듣지 않으려고 외면해도 들으셔요. 여러분, 절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성 바울 교회당은요 그 예배당 어디에 있어도 끝에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 아주 음향이 독특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라 그래요.
한 젊은 청년이 재화점을 운영하는데 가죽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여인과 함께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살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해서 결국은 결혼을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 여인이 한없이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고 이 청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40m 떨어져 있는 저쪽 끝에 있던 한 신사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뒤를 몰래 따라가서 최고급 가죽을 잔뜩 보내줬어요. 이 고급 가죽을 받아들고 이 청년이 열심히 구두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성공했고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누가 보냈나 너무 궁금해서 백방을 알아봅니다. 3년을 수소문해서 그 보낸 사람을 아는데 영국의 수상인 글래드스턴이었어요. 글래드스턴은 세 번이나 연속으로 총리를 했던 세계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철저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요, 위로해 주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부에 오고 있는 멀쩡하게 생긴 밝고 신나는 듯한 학생들 마음속에 남모르는 절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가정 상황과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괴성을 지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이유가 절망에 대한 몸부림일 수 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요, 아까 이야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처럼요,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듣고 있다는 확신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 베트남의 따이안이나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이들이나 탈북자들의 아이들, 북한의 우리의 아이들, 이 모든 연약한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도 보여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크게 하신 하나님. 절망을 듣고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훌륭하게 만드시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마엘은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걸 경험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지금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는가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그를 광야에서도 생존할 만한 강인한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들나귀처럼 강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 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몸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상 밑에서 눈치 보면서
내내 몇이 천대받으면서 비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지로 몰리는 바람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강인한 민족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려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가장 비참한데 버림받은 것이 가장 강인한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쫓겨나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자, 13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꿈이 있어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걸 확인시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포기하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엄마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아이를 버렸지만 나는 못 버린다. 다시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잡아 줘라. 그 아이는 큰 민족이 될 거다. 세상은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마엘이 처음 태어나는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었어요.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인간적인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남편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실수이든 사회적인 악이든 전쟁 때문이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를 잉태케 하시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걸 보니까 자기 주인인 사라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속에 악이 있는 걸 느낀 순간부터 사라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막 공격을 해요. 막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사라가 몸종이 자기한테 대드니까 너무 약이 올라갔고 이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곤란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갈이요, 사라에게 다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애는 있는데 자기가 너무 못되게 웃고 그만하게 하는 바람에 여주인에게 이제 학대를 당하니까 못 견뎌서 가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출한 하갈, 만약 광야로 가출했으니까 이거 죽잖아, 애도 죽고.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꿈이 있기 때문에 하갈을 달래고 설득해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지금 잘못하면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는 밖에서 죽으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에 들어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귀하게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다시 들어보내시는 거죠.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이 뒷수습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로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민족과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한 번영의 강인함에 복을 주셔요. 그것이 1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운명인데 기가 죽어요? 세계 어떤 민족에게 태어나도 기가 죽어요? 자기 형제들 이삭의 후손들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대항에서 살리라. 이게 뭐 종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태생은 종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제들과 대등한 존귀한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뭐예요? 아랍족속. 여러분, 아랍이 세계 인류 역사에, 문명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수학과 과학과 예술과 건축의 발달에, 문학의 발달에 아랍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민족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하고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멋진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놓으신 거죠. 이스마엘은 자기를 대우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상황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전혀 개의치 말아라. 죽을 지경이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심. 이걸 이스마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아무도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어떤 연유로 태어났건 그 아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면서 또 그럴 때 또 지네들이 힘을 발휘해요. 쫓아냅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럼 제자들에게 쫓겨날 정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요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막지 말아라. 천국이 저런 자들일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제자들에게도 멸시받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다. 너는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태생에 의해서, 그분의 경제적인 수준, 그의 학벌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쉽게 속단해요.
그러니까 부모도요, 자기 자식을 지 소유로 알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유기하고 학대하고 체벌하고 그리고 아기를 죽이기까지 하죠. 1년에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애들이 36명인가요? 63명인가요? 우리나라 그렇대요. 자기 생명인 줄 알아요? 자기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연유로 태어났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의미 있냐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 그 이삭과 조금도 차등을 두지 않고 복을 주셔요. 똑같은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뭐 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은 이삭만큼이나 소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놀랍게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스마엘을 강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이삭 축복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는데 어때요?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두령을 낳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이삭에게 주는 복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이삭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생겨나게 하는데 열두 두령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류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과 인간의 실수로 난 것 같은 이스마엘 사이에 하나님은 조금도 차등을 두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스마엘, 아랍, 저주받은 민족이고 뭐 불교 믿고 타종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크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내 원수일지라도, 나와 정치 사상이 다를지라도, 신념이 다르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믿어요?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랑할 줄 믿어요? 믿기가 싫어요? 트럼프 사랑하는 거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 의문점이 해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대적하는 그 잔인하고 못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려놨고 그들과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도 강한 민족으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랍도록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그의 가문 속에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면 하나님은 죽을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물을 발견하게 하고 살려주죠.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내내 함께 해주신다고 하죠. 함께 해줘서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 단 한마디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여자, 이집트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 가문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누리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복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갈이요? 상처가 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 이용하고 자기들을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자들이냐. 그걸 허용하는 하나님은 더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현실을 용납할 수 없을 때 화풀이라는 대상이 주로 하나님입니다. 너무 비참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많이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요. 그 절망 가운데 그래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과거에 받은 상처? 차별 대우 받은 거? 그것 때문에요 앙심을 품고 있어요. 나에게는 내 분수에 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푼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에게 반항을 해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 억울한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지네들이 저지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칩시다. 하갈이 교만하지만 않았으면 무례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네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인간은 계속 잘못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죄악 속에서 그 교만함 속에서도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었고 살 길을 열어줬고 악은 인간이 저지르고 뒤치덕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면서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꼭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뭔 일 있었군요. 에이 교회 안 가. 연유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꼭 무슨 일 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 하나님께 화풀이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최선을 베풀어 준 거예요. 잘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딸은 인간이지 엄마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화풀이에요? 사랑하는 애인이 못 되고 그러는데 왜 교회를 안 가요? 그게 하갈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인 나쁜 놈들하고 복을 거둬가요? 놀랍도록 여전히 기다리세요. 여전히 은혜 베푸세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이해하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의 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마음대로 원망해야겠다. 그래요? 성질 내도 괜찮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너에게 꿈이 있다? 너를 크게 만들고 세계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 줄게. 그런데 그것 다 누리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하고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아버지가 애인 나쁜 놈하고 미워합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올 날을 믿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아랍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남아있는 큰아들은 어땠어요?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있었죠. 자기 의가 가득하죠. 유대인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자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이만큼 충성했다고 복을 줘야 마땅하다고. 그리고 저런 나쁜 아랍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두 아들 다 사랑해요. 두 아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치유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0편 147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치시고 싸매셔서 끝까지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내 형편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는가, 그거 자기의 생명을 자기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끝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에게 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 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고 3년을 키운 제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팔아넘기고 돌봐줬던 백성들을 십자가 못 박아 소리지르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았고 가장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록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줄 것을 믿었어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인 것을 믿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이고 배신당한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이루는 위대한 생애인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원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언젠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크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원수 맺어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꿈을
꾸시고 세상에 가장 빈약하고 약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들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또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학대 때문에 버림받은 것 때문에 신음소리도 못 내고 차라리 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게 낫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낙심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그 아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삭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삭과 똑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미련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나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의 절망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과 세상에 고통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버려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마저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신촌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